뒤에 있는 편의점이에요. 편의점의 가격이 여행지에 갈 때 저는 참고로 많이 해요. 공식되고 뭐 워낙 틀려서 편의점의 제품의 가격으로 다낭의 물가를 그리고 베트남의 물가를 한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 다낭 그 좀 큰 미니마트입니다. 미니마트네요. 편의점이라도 얘기할 수 있고요. 이런 분위기입니다. 상품이 다 있습니다. 웬만한 것들은 선물로 할 것도 커피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있으니까 참조하세요.